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제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으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자기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청년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 잘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프지도 않고 병이 들면은 다 예수 믿으면 다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녀가 잘 되고 소위 옛날에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퍼졌던 그런 축복처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베푼 호의 때문에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조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눈이 신하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큰 수치를 주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그들의 옷이 엉덩이가 드러나게 자른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절했던 하눈은 정말 과감하게도 선제의 공격을 합니다. 이 아람 용병들을 돈으로 사서 그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윗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선한 의도로 사절을 보냈는데 이 하눈의 처사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하눈에 비해서 다윗왕의 모습은 참 존경할 만합니다. 말씀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사실 이 하눈이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준 수치는 다윗 그 자신에게 준 수치와도 같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화가 나서 군대를 꾸려서 보복을 하겠죠. 선제 공격을 하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수치를 당한 자신의 신하들을 돌봅니다. 그들을 여리고에 가서 그 수치를 면할 때까지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시라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일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치 자신을 돌보시듯이 자기의 신하들을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하들을 먼저 돌본 후에 선제 공격도 아니고 그 연합군에 대응해서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압과 아비새를 통해서 싸우고요. 나중에는 다윗이 친히 출정하여서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은 특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뒤에 한 것이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일에 크게 앞서서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 무리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벽을 건축할 때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쪽에는 공구를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언제든지 이들이 방해할 것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역대상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하눈과 다윗에게 준 그 하눈이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준 수치가 자신들이 받았던 그 수치와 오버랩되어서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더 감정이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친히 출정해서 이렇게 앞서서 싸워준 다윗왕의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치를 가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과 그들보다 앞서서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의 그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이제 미국의 콜롬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여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일을 기점으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기도 운동이 생겨났고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제가 있던 지역에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제가 먼저 이제 학교에서 그 모임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기계양대 앞에서 모이는 거예요. 조회대 앞에서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에 처음에 아침 시간에 하다가 저녁 시간에 했는데 그냥 모든 아이들이 알아요.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한 미친 무리들이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학교에서 쟤는 교회에 미친 애.
이렇게 딱 아이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에게는. 아이들 중에 학교 학생들 친구들 중에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쟤는 교회 다니는 애고 쟤는 교회에 미친 애니까 그냥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속으로는 어떤 날은 진짜 막 험한 말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그 험한 말들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공인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야, 니들만 교회 다니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지 왜 하필 그 애들 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도 모임을 하느냐 그런 이유로 참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수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은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벗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들이 입고 나갔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었어요. 가죽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가죽 옷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옷이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동물을 희생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가 친히 가죽옷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가죽옷이 되어주신 사건이 있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옷이 다 찢기신 채로 성화를 보면은 속옷 하나는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한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실 뿐 아니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어요. 십자가가 그 싸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대적을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래라면요, 우리의 질그릇됨이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질그릇밖에 안 돼라는 손가락질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질그릇됨을 수치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요압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삶을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천의 주한교회의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소위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매일 이제 축호 전도라고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 대상자 중에 영숙이 엄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마음이 강팍했어요. 매일매일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하죠. 문전박대 당하고 심지어 하루는 가열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가열바구니를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느 날은 물바가지를 퍼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숙이 엄마가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 호수로 물 뿌릴 거야. 그런데도 권사님은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갔는데 실제로 고압호수로 그 권사님에게 물을 뿌렸어요. 그렇게 그게 12번째 찾아간 거였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3번째 찾아갔습니다. 13번째 그렇게 호수로 물 맞은 다음에 찾아갔는데 그 앞에서 영숙이 엄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참 날 잡아잡수던지 마음대로 하셔. 이렇게 한 거죠.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권사님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영숙이 엄마가 종종 이렇게 권사님을 놀리면서 그때 물맛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너무 시원했지? 이러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영숙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13번째 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고 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과일 바구니 던졌을 때 끝났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앞에서 소위 마이쮸라고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캔디 가지고 학교 앞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한테 줬는데 그 아이가 아저씨 여기다가 이상한 거 넣었죠? 이러는 거예요. 그날로 전도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은 사람 마음이죠. 그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수치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 과일 바구니 던져지고 바가지로 물 맞고 호수로 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유종호 사모님의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에 인상 깊은 간증이 있어서 나눕니다. 사모님이 어느 날 편지를 받았는데 이 사모님이 그 받은 편지에는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모님을 난도질하는 글이었다 그래요. 이 사모님이 이제 노숙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이 편지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노숙인을 빙자해서 배불리는 나쁜 도둑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편지를 다섯 장이나 되는 그 편지를 받아드는데 사모님의 마음이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사모님 그 자리에서 두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반박하는 글을 막 썼어요. 그렇게 써내려가니까 그 편지가 무려 15장이나 됐다 그래요.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말들을 써서 그 편지, 두꺼운 편지를 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을 수 없어서 커다란 그 서류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국에 간 거예요. 우체국에 가서 이 편지를 붙이려는데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그 봉투를 이렇게 보고 서 있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모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편지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때 사모님께 편지를 보냈던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사모님의 참 신실한 동역자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며 받는 수치와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때로는 그 수치와 모멸감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거두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질그릇과 같은 안에 보배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수치가 해결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 수치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압의 선언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 오늘 하루 힘냅시다.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힘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신하들이 당한 수치를 다윗은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보다 신하들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택했습니다. 먼저 주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먼저 그 수치를 당하시고 가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그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그 수치를 당할 때에 주님 보복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하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하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먼저 주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신하들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택했습니다. 주님, 그 더 나은 다윗, 주님이 오늘 우리의 수치를 가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먼저 열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보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과 역대상 오늘 말씀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신 그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대적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오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고난과 수치를 이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그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붙듭니다. 고난과 수치를 겪을 때 보배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가 그 고난과 수치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를 조롱하는 대적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오늘 하루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수치를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이겨내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그 주의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위하여 함께 그 고난과 수치를 넘어서는 놀라운 눈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삶에 주님을 위하여 어떤 모멸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님,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 고난의 승리, 그 기쁨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